오셨죠? 우리 대한민국이 걱정돼서 오셨죠? 여러분 다 함께 우리 대한민국 만세를 먼저 시작합시다. 대한민국 만세! 우리가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하기 때문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사상이 수상합니다. 옳소!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개막식 리셉션 연설에서 간첩으로 20년 20일을 살고 나온 신영복이라는 통역당의 죽음, 거기는 사형이 세 사람이나 된 대한민국 최고의 간첩단 북한 노동당의 지하혁명 정당, 바로 통역당 주범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하는데, 김일성 주의자 간첩을 존경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만 수상한 것이 아니라 저기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수석 비서들, 비서들 전부 수상한 사람 많지요. 여기 김진태 국회의원도 왔습니다만은, 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대한민국의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비서들 사상 정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가장 중요한 기밀을 다루고 북한하고 또 무슨 공작을 주고받는지, 여러분들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대국구 애국 시민들과 국회가 손을 잡고 이 청와대에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김일성 주의자를 물어냅시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김정은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김여정이를 너무너무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해요. 김영남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천안함 46명의 용사들을 어뢰 테러로 몰살시킨 김영철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로 북한의 공산 독재주의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태극기도 내려버리고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태극기는 내리고 인공지를 평창에 휘날리고 한반도기만 들고 다니는 이런 대통령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피로 맺은 동맹 미국과 한국의 한미 동맹을 뿌리치고 미국 부통령 펜스는 거기에 앉지도 못하고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핵잠수함은 부산항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북한에서 온 망경봉호는 바로 강원도 북구항에 정박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반미 친북주의자를 우리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북한의 핵무기를 대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핵무기 대기해라 소리를 한마디도 하지 않는 우리 대통령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완전히 민중민주주의 헌법, 이상한 헌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수상한 대통령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여러분, 원래 건국 70주년인데 이것도 인정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 손으로 건국 70주년 태극기를 힘차게 휘날려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다 죽입니다. 대기업 이재용이를 잡아넣었다가 이제 이건희를 또 잡아넣으려고 하고, 롯데의 신동빈이도 잡아넣었습니다. 대기업 다 잡아넣고 최저임금 너무 올려서 민주노총만 기운나게 하는 이런 반대기업 민주노총으로 GM도 대한민국 철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를 다 망친 문재인 대통령 인정할 수 없죠. 여러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태극기 만세! 대한민국 만세! 자.